자, 민생지킴이 네.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네. 한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요즘은 우리 TBS 애청자분들과도 계속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금리, 고금리가 너무 어렵다. 네. 중소상공 자영업자. 그렇죠. 금리가 너무 폭등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정말 기존에 대출하신 분들의 금리는 동결이나 좀 깎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은행권에 호소드립니다. 네.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매주 나올 때마다 안 소장이 참 목소리 높여 얘기는 하는데 상담이 계속 오니까 제가 네. 이걸 이렇게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행에서 좀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금리를 계속 올리는 데만 영향이 없죠. 안진걸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가 좀 잘 안 들리나 봐요. 안 먹힙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기존의 중소상공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학자금 생계비 네. 대출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변동금리라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시장금리 따라가는 건데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정책금리로 인하를 해줘라 그래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 보면은 요즘 기사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변동금리로 주택자금 대출받았다가 네. 한 배 이상 지금 이자를 내고 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풍금 씨는 어떻게 이쪽으로 이사 와서 뭐 대출받아서 이사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대출받아서 이사 왔죠. 이자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자 늘어났죠.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몇 배, 한 배로 늘어났어요? 어때요? 얼마까지 자고 그럼 묻지는 않을 테니까. 배로 늘어났죠. 배로 늘어났어요. 네. 그럼 뭐 열심히 벌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허리띠 졸라 매고 네. 대출 갚는 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나저나 두 분 저 오는데 눈하고 좀 어떻게 괜찮았어요? 눈 오는데? 우리 TBS 오는 길에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내렸어요. 안 내리나 봐 이제. 네. 한방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그동안 첫 눈이 몇 번 두 번인가 내렸는데 오늘이 정말 첫 눈 같았어요. 그렇죠. 네. 네. 제대로 된 눈. 한방 눈 같은 게 저도 좀 봐야 되는데 좀 CCTV로만 봐가지고 네. 지금 보니까 아까 박설희 리포터도 그러는데 경기도 용인에 대설주의보 내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인 안성 장호원 그쪽. 아... 그쪽은 조금 많이 좀 올 것 같고 이 서울하고 인천 쪽엔 조금 덜 올 것 같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습니다. 예, 날씨는 그런데 정부는 빨리 대금리 주의보를 내려서 네. 금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좀 주력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와 하늘에서 하얀 나비들이 쏟아져 내리네요. 화성 봉담입니다. 아, 경기도 화성 예. 하얀 나비가 쏟아진다. 아... 감성 있으시다. 야, 이 빨리 적어놔. 노랫말. 네. 아유, 근데 하얀 나비가 쏟아진대잖아. 아, 되게 맑으시다. 저는 눈 온다 그러니까 그 치울 생각에 그 꾸정물 어떡하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보세요. 네, 가수분이. 당연히 저는 가수도 아닌데 김정호의 하얀 나비가 생각났어요. 예,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 해서 생각났고요. 그러지 말고 지금 청취자가 주옥 같은 문자를 보내주죠. 하늘에서 예. 하얀 나비들이 쏟아져요. 와. 노래 한번 해봐요. 창밖을 봐 눈이 와 이렇게 기다리던 하얀 눈이 와 눈이 오면 안 돼요. 길이 미끄럽거든요. 네. 그건 예, 예. 미스터트의 하얀 겨울이잖아요. 그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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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울 오리동인데 지금 해가 쨍쨍합니다. 오리동인데 봐 여기도 지금 군자교 역삼역 보라매 아까 눈 온다 그랬었는데 눈이 이제 그쳤어요. 네 그쳤어요. 네, 일단 지금은 그쳤지만 이따가 또 나중에 또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자 물가 얘기 아까 했는데 예. 그 11월 물가가 고공 행진을 했는데요. 근데 겨울 배춧값은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저기 11월 달에도 이제 물가 인상이 5% 이상이잖아요. 아직까지 뭐 공공요금 앞으로 더 오르고 택시요금 지금 할증 탔더니 정말 만 원 더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사님들한테 밤에 말이죠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힘들더라도 이 겨울 배춧값 폭락은 굉장히 슬픈 뉴스인데요. 일단은 작황이 좋았어요. 그래서 1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공급이 늘었다. 근데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고 11월 달에 또 물량을 많이 푼 거예요. 정부 비축 물량을. 아. 근데 결정적인 게 오늘 제가 이 뉴스 센터를 결정적인 건 뭐냐. 그래도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가격이 폭락하진 않겠죠. 근데 배추를 사람들이 11월 김장으로 많이 소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김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네. 사 먹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사 먹는 분도 있지만 네. 일단 너무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김장 담는 것 자체가 돈이 들잖아요. 배추를 어쨌든 몇십 포기 하고 소금도 절이고 뭐 여러 양념도 하고 거기다가 뭐 굴도 넣고 그러면 돈이 떼돈 들어요. 서민 가정 입장에서는 떼돈일 수 있으니까 제일 슬픈 게 김장을 포기하는 집들이 속출한다는 예. 거예요. 저희 집이 필요한 것만 오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김치만 풍금 씨는 어떻게 했어요? 김장 안 하죠? 젊은 분이라 또 저는 김치를 담글 줄 모르는데 저희 예. 어머니께서 올해 김장을 안 담그셨어요.
고향 울진에서. 네, 네. 김장 담가는 거. 엄마가 담가주시면. 네, 얻어 먹었었죠. 통구마 김장 간다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네, 묵은지 갖고 가라 그러셨는데 네. 올해 김치는 못 먹게 저희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 김장 하시긴 했는데 예전보다 네. 양을 대폭 줄으셨죠. 네. 네. 안 하거나 줄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산지에서 가라 없는 일이 또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뭐 눈 얘기, 네. 뭐 배추 얘기 하고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사장님 두 분을 만나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사장님은 안진걸 소장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또 피부 관리는 소비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피부 관리 바디 관리 사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서 전문 관리를 하는 박나영입니다. 가게 이름이 뭐예요? 미소 스킨케어요. 미소 스킨케어. 네. 아, 안진걸 소장하고 풍금 씨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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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거기 지금 눈 와요? 네, 눈 오고 있어요. 아, 신장동인데 눈 오고 있다고요? 예. 네. 예, 사장님 목소리도 그리고 가게 이름도 참 예쁘네요. 미소 스킨케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예쁜 가게 이름인데 힘드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무척 무거운데요. 이제 코로나 때 어려웠던 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것 같고 불경기 고기가 다시 왔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손님 얼마나 줄었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하고도 비교해보시면 어떠신가요? 코로나 때랑 지금이랑 비슷은 하면서도 매출은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아, 더 줄어들었나요? 그래요? 코로나 때보다도 네. 더 많이 줄었다? 예,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라고 안 나왔지만 이제 이게 어느덧 일상 생활이 되시다 보니까 마사지는 필수 사항이 아니시고 또 선택 예. 사항이시다 보니까 예.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언제 미소 스킨케어 개업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저 2015년도예요. 15년. 그래서 10년 넘게 하셨다는 거군요. 예. 그 3년 정도 적자가 계속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즘은 또 대출이 없으면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서 대출도 있고요. 또 남편은 회사원이다 보니까 서로 좀 빠듯하긴 해도 남편이 조금씩 도와주고 때로는 그래가지고 자기도 나오는 수입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분께서 그만해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냥 월급쟁이처럼 나가서 일을 하라고 좀 많이 그런 거로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뭐 이거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또 저를 믿고 오시는 고객분들도 계셔가지고 남편의 설득 끝에 남편이 이제 믿어주고 응원해준다고 손을 들어주어서 네. 지금은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인내심을 갖고 이제 열심히 가게를 하고 계시네요. 네. 잘 될 거니까. 근데 이 피부 관리, 바디 관리 이게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여성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 손님도 있고 남자분들도 많으세요. 아, 그래요? 남자분들도 피부 관리도 받고 또 운전하시니까 뭉친 어깨며 허리며 다리 통증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방문하세요. 그러면은 피부 남자들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면 뭘 하는 거예요? 얼굴 관리들 많이 하세요. 요즘에 이제 날이 또 더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분들도 많이 없으시고 이러시니까. 그러면 화장품 바르고 마사지하고 뭐 그러는 건가요? 네. 그 건조해지니까 관리해야 돼요. 예. 안 하면은 얼굴에 버짐패, 버짐. 예. 이게 손으로 하는 일이라서 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언제 보람을 느끼십니까? 아, 다들 오시면 사는 이야기 하시면서 또 공감도 하시고 하시는데 또 지쳐서 오셨는데 또 가실 때는 웃으시고 또 너무 피로 풀리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실 때 제일 행복해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시는구나. 그렇죠. 풍금 씨도 저 피부 관리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과수분이시고 그러니까. 또. 받죠. 왜냐면 이제 이 건조하면은 주름이 생겨요. 모르셨죠? 모르죠. 제가. 얼굴 땡기고 이래본 적 없으시죠? 건조하면은 저 이런 거 뭐예요? 물 뿌리면 안 돼요? 물 뿌리면 더 건조해져요. 더 건조해진다. 그럴 때 맞죠, 사장님? 네. 봐봐요. 그 왜 더 건조해?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이 마르니까요.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거예요 얼굴이. 어렸을 때 입술 그 침 바르면 계속 갈라지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런 비슷한 거죠. 안진걸 소장도 피부 관리 좀 받아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주말마다 밖에 나가요. 저는 겨울에 항상 얼굴 터버립니다. 어렸을 때 안티프라민 바르고 살았어요. 안면 홍조, 안면 홍조. 근데 이 어려운 와중에 말해요. 네네. 박 사장님, 예. 네네. 한 달에 한번 무료 봉사를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와. 이건 뭔 얘기예요?
아직 좀 많이 주위에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제 독거 노인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좀 많이 소외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또 이제 또 연세 맞으시면 이렇게 풍 같은 이렇게 바람을 맞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위에 그런 분들 이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예약으로 하셔가지고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 예. 그럼 독거 노인분들이 예약을 하고 가게로 찾아오세요? 예, 주위에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예. 어르신들 또 소개로도 오시고 이렇게 문을 여시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제가 받아서 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해장국 같은 거를 무료로 한 그릇씩 예. 나눠드리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서비스 아닙니까? 무료로 이거 한다는 예.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르신들은 이제 워낙 또 순환이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 가셔도 잠시 그냥 기계로 잠시 하시고 오셔도 깊이 이게 근육 같은 거를 못 만져드리면 더 이게 이제 많이 유착되시고 막 이렇게 뭉쳐계셔서 순환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풀어드려야 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마사지 받고 나시면은 뭐라고 네. 하세요? 딸 같다고도 하시고 고맙다 그러고 손잡아주시고 가시죠. 완전 와. 진짜 그러니까, 혈액순환까지 다 해드리는 네. 거니까. 저희도 서울 강동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독거 어르신한테 반찬을 보내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안부도 묻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정말 몸이 어르신들은 막 굉장히 아파하시잖아요. 그렇죠. 보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네.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어려운데. 일단 또 감동받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중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아들 둘 있어요. 아이고 개구쟁이 두 명이 있는데 일가 아이들 양육 그다음에 교육병에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떠세요? 이제 그냥 시간 조금씩 조금씩 저녁 시간이랑 이럴 때나 주말 같은 때는 남편도 병행을 해주지만 저녁 시간은 좀 달려가서 밥 차려놓고 또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그 샵하고 집이 가까운가 봐요 그러면? 네 그나마 가까워요. 예. 도보로 왔다 갔다 하실 만한 거리인가 봐요? 네. 예. 근데 아들이 이제 중3, 중2면 사춘기 아니에요 지금? 네 사춘기예요. 뭐 그러니까요. 무슨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사춘기 되니까? 말 안 듣죠. 자기의 주관이 되게 뚜렷해지고 네. 부모님의 네. 말씀에 귀를 잘 안 기울인. 예. 오늘 아침이나 최근에 어떤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침에 깨우는 일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수행평가가 있어서 예. 수행평가 좀 열심히 보라고 했더니 엄마는 시험 공부를 안 해서 1위도 좋지만 나는 너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이러면서 아~ 너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실존적인 저항이라서 부모님들도 주춤하겠는데요. 네. 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네. 무료 봉사도 하는데 네,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항상 응원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 예. 그럼 너무 대견하네요. 예. 네. 그 어쨌든 들어오니까 사장님도 그렇고 그 남편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화목한 집안인 것 같은데 어려움에도 남편한테 또 아들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쁘고 착하게 또 커주는 아들들 늘 고마워요. 늘 우리 가족 지금처럼 건강하고 사랑하며 이쁘게 앞으로도 잘 지내야. 엄마가 저 여중생 같아 목소리가. 아, 그러게요. 너무 고우셔. 예. 네, 적자 탈출을 목표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지금 감동 지금 안 돼.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손님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사장님.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손님이 몰려올 수 있게 지금부터 홍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바디 전문 미소 스킨입니다. 저희 샵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제가 직접 관리하는 1인 전문 샵이고요. 고객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샵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편하시게 언제든 받으실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뭉치신 근육 하나하나
뭉침, 결림, 오십견, 허리 통증, 두통, 목 통증, 팔저림 등 불편하신 곳 제가 다 손으로 직접 풀어드리고 따뜻하게 온열기로 순환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샵은 100% 예약제시오고 저희는 그 원하시는 시간대 제가 고객분들 다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 늦은 시간. 그러니 미리 문자 연락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와우. 지금 밖에서 PD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네. 미소 스킨케어 입력을 하니까 나오네요. 한남식 이렇게 치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1층인가 봐요, 가게가. 네. 노란 간판에 빨간 글씨로 미소 스킨케어 010-4691-5380. 네. 맞죠? 네네. 예. 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대놓고 홍보해드린다고 그러는 건데 뭐. 예. 블로그가 있어요, 사장님.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미소 스킨 블로그가 있네요. 아 예. 예. 오 좋네요. 에센스 또 이런 아직도 얼굴에만 바르시나요? 이런 홍보 문구도 좀 보이고요. 경혈 부위도 이런 인체 사진표도 같은. 언니 이거를 아주 제대로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러게요. 경혈 부위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 상태에 따라서 이 눌러주는 데가 따로 있나 보죠, 이렇게? 네, 각 혈자리마다 다 연결된 부위들이 인체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어느 한 곳만 뭉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쁘죠. 그러면 좀 어디 통증 있는 분이 거기 가서 마사지 받고 있으면 아와와와와와 소리도 막 나오겠네. 네,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소리가 나와야지 좀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야. 알겠습니다. 자, 박나영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남시 신장동 미소 스킨케어. 네. 미소 스킨케어 파이팅. 파이팅. 박나영 사장님이었습니다. 하남시 신장동 미소 스킨케어 박나영 사장님 신청곡. 이명웅의 무지개 듣고 왔습니다. 노래 후반부에 노래 끝나는 줄 알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더니 계속하더라고요.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그러게요. 예. 저는 50대 남자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사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마스크팩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마스크팩. 예. 사장님 어려운 시기에 대단하시네요. 본인도 있는데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천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내년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분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어요. 우와 케어 받고 싶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마사지 스킨케어가 얼마나 힘든 건데 이걸 무료 봉사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화번호 010-4691-5380 예.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입력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밖에서 그리고 미소 스킨케어 방문자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요. 직접 사장님이 마사지 해주시고 아픈 곳, 뭉친 곳, 내 몸에 안 좋은 부분 설명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기분이 듭니다. 일주일에 한번 힐링이 됩니다. 아, 이런 리뷰가 있네요. 역시 아까 경혈 부위 그 그림까지 벽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셨나 봐요. 맞아요. 사장님. 실력이 아주 좋으신가 봅니다. 박나영 사장님. 네. 하남시 신장동 미소 스킨케어. 저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은 더 어서 오십시오.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짜로 전국에 가게 홍보도 하고요.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6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시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오셔서 가수 풍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미소 스킨케어 저희가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그랬더니 한 청취자께서 내일 오전 10시로 예약했습니다. 방송 듣고 했어요. 전 예약했어요. 그랬더니 만 원을 DC에 줬습니다. 와, 사장님 정말 천사다. 천사.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저희 대놓고 홍보해드립니다. 네. 010-4691-5380 미소 스킨케어입니다. 하남시 신장동. 할인도 네. 해주시고. 예.
최고. 몸의 건강이 확 신장됩니다. 네. 일산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무지막지하게. 아, 일산 쪽은 눈이 또 내리나 봐요. 근데 여기 상암동 여기가 같은 동네인데도 이렇게 다르네. 네. 그러니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눈 안 오고. 네. 다음에 여기 저 강 건너 김포공항 입구는 또 눈이 엄청 내리고 그러네요 지금. 예. 상암동은 지금 눈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 김포항이랑 일산 쪽이 눈이 오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서울 서부 라인들이 눈이 그쪽으로 간 건가. 예.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을 이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풍금 씨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부부는 의류 부자재 컴퓨터 자수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25년 하다가 코로나 시작되기 얼마 전에 독립을 했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다들 말렸지만 평생 해왔던 일이라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파도가 생각보다 더 높고 만만치 않더군요.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일이 많네요. 그래도 일이 없는 시기가 아니라 계속 개발하고 노력하는 시기, 침체기가 아니라 회복하는 시기,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다 보면 모두들 힘들지만 정말 주저앉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큰 위로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컴퓨터 자수공장 하고 계신 사장님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월드컵 포르투갈 이기고 이제 16강에 올라가면서 대표팀 선수들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태극기에 쓰고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컴퓨터 자수공장 하고 계신 이 사장님도 중꺾마의 마음으로 힘들지만 주저앉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장님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예,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저는 서울 중령 강진구 군자역 근처에 있는 TMB 자수공장 하는 참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군자역 주변에 계시군요. 예. 예, 안진걸 소장 풍금 씨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TMB 자수, TMB가 무슨 뜻일까요? TMB는요, 그 바늘, 그 트림, 그리고 아름다움 그런 뜻이에요. 아, 바늘로 만드는 앤드 뷰티풀. 예. 자수니까. 오.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딱 와닿네. 예. 저는 TNT? 폭탄인가?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예. 아름다운 바늘, 자수다. 예. TNT.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불량 서클에 TNT가 많았죠. 여보세요. 예, 요즘 사장님 컴퓨터 자수 이름도 예쁜데 주로 어떤 걸 많이 만드세요? 아, 저희는 그 의류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백화점 브랜드나 일반 샵이나 이런 브랜드에 들어가는 옷에 들어가는 뭐 가방, 장식 그런 데 들어가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요즘 경기는 어떠세요? 다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 다 힘들구나,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조금 위드 코로나하고 좀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씩 위장이 좀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주문이 좀 덜 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여성복, 남성복 가방에 들어가는 자수를 생산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브랜드도 있나요? 취급하시는 것 중에? 그 브랜드를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있어요? 여성복. 네네. 대표적인 브랜드. 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여성복은 지컷, 보보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뭔지 알아요, 풍금 씨? 네. 좀 비싼 브랜드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아,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예, 그렇군요. 남성 브랜드는 혹시 저희가? 남성 옷은 거의 일반 샵에서 많이 해서 예. 그 많이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신기하다. 이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때요? 그래가지고 좀 줄긴 했지만. 아, 우선은 제 눈에 띄게 된 거는 전에보다는 이제 수량은 적어지고 가지 수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일은 몇 배가 더 늘어나고 수량 단가가 많이 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 소득이 많이 없죠. 뭔 말씀인지 알겠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은 많은데 수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일하는 노력만큼 이게 대가가 옛날만치만 못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 그 사장님 코로나 때는 그러면 어떠셨어요? 코로나 그러니까. 때는? 코로나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버티자였어요. 잘 버티고 새로운 거 개발해놓고 제가 또 기술을 조금 더 연마하면 좋은 시기가 오면 많이 찾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틴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까요? 앞으로는 어떨지. 좋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아직 제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 이 작업이 네. 이렇게 옷단이 이렇게 다 와갖고 이따 직접 작업을 하나 아니면 우리가 무늬만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으로 하나요? 재단물로 와서 작업도 하고요. 또 일반 요즘은 이제 신규 디자이너들이 창업하시는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네. 젊은 디자이너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패션학과 나와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친구들은 옷을 제작하지 못하니까 완성 옷에다가 이렇게 어떠한 도안이나 어떤 디자인을 얘기해 주면 저희가 그걸 개발해서 옷에다가 놔드리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재단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도 요즘은 진행하고 있어요. 개발을 직접. 그러니까 이제 주로는 그러면 옷하고 가방 위주로 하시네요. 옷 액세서리 주시 많고요. 뭐 액세서리도 들어가고 가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수로 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수를 놓으려면 몸으로 움직여 가지고 노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라 그래도. 네. 예.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그 인간의 신체하고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들 컴퓨터 자수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기계가 거의 7, 8m 되는 기계예요. 네. 그 기계 바늘이 한 20개 정도 헤드가 있어서 네. 같은 작업을 연속으로 똑같이 작업을 하는 거고 네. 이제 그거는 컴퓨터 기계 자수로 하는 거고 또 일반 이렇게 수사들이 혼자 그 1인 기계 갖고 자수를 이렇게 수동으로 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게 좀 특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다양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디자인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자수 공장들이 다 연약하거든요. 영세하고 그런데 저희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제 디자인을 하면 거기서 엔터키를 네. 누르면 뭔가 그 7, 8m짜리에서 쫙 그 자수 작업이 이루어지나 보죠? 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말하자면 설계를 짜듯이 설계를 하면 예. 그 USB에다가 담아서 그쪽으로 그 연동시켜서 하는 거죠. 예, 좀 이해가 됐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하루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근무 시간이 따로 없고요. 거의 눈 뜨면 출근해서 들어가면 자는 거라. 아이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한 4, 5시간은 못 자죠. 아이고. 근데 그 사장님도 이렇게 어렵고 그 피곤하실 텐데 지난주에 우리 액세서리 장애인 선생님이랑 그 비장애인 부부가 하는 그 사장님 네. 사연 듣고 그때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소개했던 기억난 것 같아요. 저희도 어렵지만 신제품 개발하실 때 자수들한 제품 개발하세요. 제가 꼭 해드릴게요. 요 문자 보내셨잖아요. 그 사장님이세요? 예, 예. 그러시네. 어떻게 그 바쁘신 와중 이런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아, 예. 제가 업체 상담하러 가다가 라디오를 항상 TV에서 꼭 듣고 가거든요. 95.1 고정. 예, 예, 고정을 해서 듣고 가는데 예. 그때 이제 사실 이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게 공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사람들께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서로가 어렵고 힘듦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예.
그 부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에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요. 지난 이제 이 부부 사연 얘기하다가 저희도 울컥했었잖아요. 예. 그 왜 지하 반지하에서 사무실인데 예. 공장인데 예. 1층 화장실에 네, 화장실 아내가 업고 올라가시니까 네. 남편분은 체중 조절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통화는 해보셨어요? 네. 그 사장님들하고? 그쪽 제가 여기 다시 듣기로 들어가서 전화번호 했는데 네.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시는지 계속 통화 중이셨어요. 아, 자,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네, 위로 딸 하나, 시집간 딸 하나 있고 둘째가 대학생,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딸 하나 이렇게 3명 있어요. 예, 대학생에 뭐 초등학생도 있고 뭐 아이들 키우려면 돈 들어갈 일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족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늘 문책여주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는 우리 막내 딸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 저희 남편 항상 저한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저희 남편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희 사이가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사이가 이번에 그 페인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 된 마음도 들고 젊은 나이에 어쨌든 기술을 배우겠다고 시작한 일이 좀 잘 됐으면 하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네. 사이까지. 네, 그러니까요. 네. 사회분들도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다는데 그 손님은 다 어서옵쇼에 이제 하이라이트 홍보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장님. 네. TNB 자수 누구한테 홍보하실 거예요? 아직 자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디자이너들이나 뭐 지금 새롭게 옷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1인 기업 사장님들한테 홍보하고 싶어요. 네. 아, 1인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주문하는 게 아니고 옷을 만드는 네, 디자이너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고객이 되시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손님이 몰려올 수 있게 지금부터 홍보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강진구 군자역 부근에 있는 자수공장 TNB입니다. 저희는 디자인 개발부터 샘플을 메인 작업까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수자수, 손자수, 비진 장식도 다 가능한 컴퓨터 자수공장입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늘 공부하며 어떤 제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열심히 하는 회사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자역의 TNB 자수 참이현 사장님인데 인터넷에서 뭘로 검색하고 들어가면 돼요? 아, 저희가 그냥 그 카페처럼 만드는 요교 와펜이라는 블로그가 카페가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블로그? 요기요 와펜. 요기요. 요기요 와펜이요? 네, 네. 와펜? 네, 와펜요. 와와. 와와. 와펜. 네, 옷에 붙이는 예. 그 자수예요. 와펜. 여기요. 와펜. 와펜. 그렇게 검색하고 들어가면 카페가 네. 있다. 예. 여기 나온다. 예. TNB 자수로 쳐도 나와요. TNB 자수. TNB 자수로 네. 다음에 쳐보니까 안 나와 가지고 저도 전화번호 아, 네이비로 돼 있어요. 아, 초록 창이요. 네네네. 예. 전화번호. 다음에서 안 나와가지고. 예. 일반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아, 저희 전화번호가 02498-3778이요. 498-3778. 네네. 예. 휴대폰은요? 010-8215-8404. 8215-8404.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수하실 분, 의류를 만들고 계신 분들, 자수를 넣고 싶은 분 계시면 군자역입니다. TNB 자수 참이현 사장님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02-498-3778, 010-4215-8403입니다.
자, 한 청취자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버티시면 내년 말쯤 서서히 풀 것 같아요. 이런 격려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차미연 사장님 전화 고맙고요. 작은 선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힘내세요. 잘 드실 거예요. 군자역 TMB 자수 화이팅! 네. 화이팅! 차미연 사장님께서 미리 신청해 준 노래입니다. 김종국의 한 남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네.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최고다!